안녕하세요, 민가든입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꿀피부 스킨케어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정말 추천해드릴 만한 게 없어서 영상을 못 가져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갑자기 날씨가 정말 추워졌죠. 그래서 몸 같은 경우에도 너무너무 간지럽고 피부에도 갑자기 트러블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급 건조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요즘 평소에 하고 있는 스킨케어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평소에 스킨케어는 되게 간략하게 하는 편이고요. 그 대신에 팩을 되게 자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팩에 대한 거는 따로 영상 가져오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히 하고 있는 그런 스킨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방금 일어났어요. 정말 10분 전에 일어나서 얼굴에 세수하고 미스트만 뿌린 상태인데 어제 팩을 되게 여러 가지 쓰고 관리를 해줬더니 지금 미스트만 뿌려도 그렇게 건조하진 않고요. 그리고 요즘에 아침마다 꿀물 한 잔씩 먹고 있어요. 이렇게 꿀물 한 잔씩 꾸준하게 먹는 게 되게 피부랑 건강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꿀은 거의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꿀물 먹기 프로젝트 이런 거 해서 얼마나 조금 뭔가 달라진 게 있는지 그런 거를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토너 스킨을 사용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각질을 잘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건성 피부, 민감성 피부이다 보니까 각질 제거를 따로 하다 보면은 화장을 했을 때 되게 들뜨거나 여기 약간 뱀살처럼 더 각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예민하고 건성인 분들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토너를 듬뿍 묻혀서 얼굴 결을 닦아내잖아요. 이러면 각질 제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매일매일 얇은 각질을 제거해주는 게 트러블 예방에도 좋고 또 데일리로 할수 있는 각질 제거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성분들은 유분이 많은 거지 수분이 또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분이 적은 수분 크림을 사용하시지 수분 관리를 또안 해주시면 안 돼요. 토너 같은 경우는 사실 닦아내는 용이기 때문에 뭐 어떤 거를 되게 추천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로션을 안 써요. 로션을 안쓴지 1년이 넘었고 어차피 크림과 비슷한 제형이기 때문에 크림을 바를 거라면 굳이 로션 대신에 저는 에센스를 많이 발라주고 있어요. 제가 되게 중요하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느끼는 습관 중 하나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베개에다가 수건을 놓고 자요. 그거를 안 하거나 제가 엎드려서 자는 습관이 있는데 그런 이불 시트에다가 얼굴을 비비고 잔 다음날에는 분명히 트러블이 올라와요. 그래서 꼭 깨끗한 수건을 매일매일 갈아주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빨리 제가 쓰고 있는 팩 리뷰도 가지고 와야 될것 같아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사용한 토너는 데코르테 제품인데 이거는 가격대가 되게 있는 편이라서 학생분들한테는 별로 추천 안 드려도 될것 같고 사실 스킨은 그냥 아무거나 성분 좋은 거, 순한 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바로 저는 이 에센스를 사용합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이 에센스? 저 이거 다 썼어요. 여기 남아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츠스킨 제품인데 이츠스킨 그런 기초 라인 같은 경우는 한불 화장품에서 나와요. 한불 화장품은 기초 라인을 되게 잘 만드는 회사이기도 해서 가격 대비 이거 세일할 때 사면 만 원이면 구입을 하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 B6을 함유한 트러블에 좋은 에센스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에센스를 듬뿍듬뿍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런 에센스를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셔도 되지만 저는 메이크온 진동 클렌저를 쓰고 있는데 그때 이거 같이 받았던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충전기를 잃어버려가지고 못 쓰고 있다가 다시 찾았어요. 이걸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는 희고 밝은 피부라서 주름이나 탄력 부분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약간 이렇게 진동 있는 제품을 쓰면
피부 속 안에서 약간 탄력을 증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해주려고 노력해요. 근데 제가 진짜 안 좋은 습관 하나가 목에는 케어를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맨날 얼굴 피부가 더 하얗고 목 피부는 얼굴보다 조금 더 어두워요. 보통 사람들은 목이 더 하얀데. 이거 색깔별로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색깔만 썼어요. 근데 이것도 진짜 좋고 네이처 리퍼블릭에 이런 갈색병이 있는데 그건 제가 예전 블로그 할 때 진짜 너무너무 추천했던 제품인데 제 생에 되게 좋아요. 그것도 10,000원이면 구입했던 제품이고 6병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스킨만 바르고 그거 정말 듬뿍듬뿍 한 4번 스포이드 해서 얇게 여러 번 흡수시킨 다음에 크림 하나만 바르고 자요. 근데 요즘은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이런 촉촉한 에센스를 듬뿍듬뿍 흡수시켜주면 건조하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수분감을 준 다음에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그런 스킨케어를 또 너무 간단히 뭐 토너랑 크림만 사용하다 보면 영양감이 부족한 감이 있는데 한 4가지 정도 바르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환절기 스킨케어이기 때문에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소개시켜드릴게요. 저희 엄마가 지금 밥을 해주시고 있으세요. 그래서 밥 이 보글보글 소리가 나도 조금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에센스를 발라줬어요. 지금 저는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촉촉해요. 환절기 스킨케어라서 요즘에 쓰고 있는 제품인데 구독자분이신데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다이렉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너무 건조한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좁쌀 여드름이 올라올 수 있어서 오일을 잘 안 쓰는데 이런 워터 오일은 되게 괜찮더라고요. 트러블이 날 걱정도 없고 그다음에 산뜻하면서도 촉촉한 느낌이라서 이렇게 에센스를 마무리한 다음에 또는 토너만 하신 후에 이런 워터 오일을 되게 그냥 오일하고 조금 달라요. 물 같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워터 오일을 이렇게 손에 빌려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세요. 근데 확실히 건조해서 트러블이 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덜 건조하더라고요. 워터 오일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겔랑이랑 이거 구달 제품인데 가격은 구달이 훨씬 더 착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이니스프리에서도 진짜 오일 이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안 써봐서 제가 모르겠고 이거 구달 제품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신 다음 크림을 사용할게요. 제가 오늘 크림을 되게 여러 가지 들고 왔어요. 으악! 이거는 다 썼어요. 근데 이거 되게 좋아요. 센텔리카 24 마데카 크림이라는 건데 이거 재생 크림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가볍게 크림 대용으로 바르고 있고 제가 요즘에 수분크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병에 담아서 하나씩 써보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크림을 저는 크림도 사실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서 느꼈던 게 유분감이 많지 않은 제품 그리고 거의 그러니까 한두 가지 빼고 네 가지 정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너무 유분감이 돌지 않는 제품이라면 좀 많이 비슷한 느낌도 있는데 아무래도 약간 시간 지나면서 보습감에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크림을 이렇게 발라주시면 환절기 스킨케어가 끝이 납니다. 되게 간단하죠? 정말 별거 없어요. 근데 이렇게만 사용해도 지금 트러블도 거의 없고 건조하지도 않아요. 사실 스킨케어는 간단히 하고 팩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 그런데 오늘의 포인트는 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물 같은 제형의 에센스와 워터 오일을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환절기 스킨케어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쓰고 있는 팩들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이렇게 다 들고 나왔지만 자세히 설명은 다음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